안녕하세요. 한자교실입니다. 오늘 수업은 오늘 헌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수유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견아리도 피고, 자, 한 봄이 되면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그 서류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서지입니다. 헌서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서지. 결혼을 할 때 보내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글. 이 글의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처음에는 한번 따라 읽고 또 뜻을 알고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유맹춘. 시유맹춘. 존채백보, 존채백보, 복지제차자 누구 누구, 예, 이름 쓰면 됩니다. 영기장성, 미유학력 공몽, 영기장성, 미유 학력 공몽 존자허이 영예 해주인 최 이름 그죠? 이름 성이고 존자허이 영예 해주인 최 이름 자유선인지대 자유선인지대 근행 납폐지의 불비보규 근행 납폐지의 불비공유 전조 근배상장 전조 근배상장 인인년 3월 3일로 해봤습니다. 경주 구인 김이름 제례 경주 구인 김이름 제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헌서지에서 이 지는 어떤 뭐 편집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종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서지라고 하면 어떤 그 종이에 적어놓은 편집글 이런 뜻입니다. 헌서지.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헌서지. 시유맹춘 전체백복 복지 제차자 이름 영기장성 미유학력 공모 존자의 영예해주인 최이름 자유선인지례 근행 납폐지의 불비공유 전조 근배상장 임인년 3월 3일 경주 구인 김이름 제례 이렇게 됩니다.
이 혼수지는 뭔가 하면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예상과 함께 써놓는 편지입니다. 그럼 이 편지는 누가 씁니까? 신랑 쪽에서 제일 어른 혼주가 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에는 뭐 할아버지가 쓸 수도 있거든요. 뭐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숙부, 배부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서지를 9번을 적어서 7칸 안에 쓴다. 이 구라는 숫자는 행운의 최대 극수입니다. 행운의 최대 극수. 오래오래 또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아라는 뜻이 있고, 구라는 숫자는 7은 또 음양 오행이 통하는 숫자가 7입니다. 음과 양, 일월, 목화, 토금수. 그래서 9번 적어서 7칸 안에 쓴다. 잘 적어야겠죠? 적을 때이 글자가 안 적히도록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혼음을 한번 같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할 혼, 편지서 종이지, 혼서지, 시유중, 맹춘. 시유라는 말은 때시, 요 유자는요, 바야흐로 유, 지금 막 이런 뜻입니다. 시유, 때는 지금 바로 이런 뜻이에요. 맹추는 봄이 시작되는 첫 봄을 말합니다. 만맹자도 되고 첫맹자도 돼요. 맹춘. 음력 2월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맹춘, 중춘, 개춘 이렇게 말합니다. 중춘할 때는 가운데 중, 개춘할 때는 끝개자를 써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존체백복은요, 존은 존칭어입니다. 어르신, 그 집안의 가장 높은 분을 말할 때, 존체 그 상대 편지 받는 사람을 아주 높여 이르는 존경어, 공경어입니다. 존. 존체, 편지 받으시는 분을 말하죠. 존체, 높임말. 그 사람 몸의 높임말. 그 높고 높으신 어르신의 몸에 100곡, 100가지고 많은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천벌이 인사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복지제 차자. 복지, 종복자인데요. 나 복자도 됩니다. 저나 이렇게 자기를 겸손해서 부를 때이 복을 씁니다. 저의 어조사지 저의 제 차례에 차자에 둘째 아들 다음 차자죠. 첫 아들은 뭡니까? 장자라고 하는데요. 오두머리장 길 장자를 써서 첫 아들이면 장자. 둘째 아들 누구누구 뭐 갑돌 갑돌이 연기 장성했다. 나인연자죠. 나인연 이미기 자랄 장 이룰 성. 장성은 이미 자랐다 이런 뜻이에요. 해가 차서 이미 다 자랐는데 미유학녀다 그죠? 있지 않다 아니 미있을요 있지 않다 짝황 짝녀 학녀라고 하면 짝을 말합니다. 짝 아직 짝이 있지 않다 황 짝황 짝녀 짝이 이 배필이 아직 없으므로 봉모 이 봉은요 산과 엎드려 뭐 좋아요.
몸의 편을 높여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봉몽. 봉몽. 예. 받을 몽자도 돼요. 어릴몽. 받을몽. 뒤집어 쓸몽. 예. 상과 그렇게 닿는다. 이런 뜻이요. 내 몸을 낮춰서 상과 엎드려 닿는다. 봉몽. 되죠. 존자의, 존께서는, 편지 받는 고높으신 어른께서는 사랑으로서 사랑자 허락하였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허락하여 주셔서, 예. 영의, 예, 아름다울 영, 이때는요, 아낄, 예. 영에는 남의 딸의 높임말입니다. 그 참 아끼고 아끼던 아름다운 그 딸을 이런 뜻입니다. 영예, 남의 딸의 높임말. 남의 아들의 높임말은 뭘까요? 여기 예, 숨실식, 자식식자를 써서 영식이라고 합니다. 해주인카면은 해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말해요. 공간. 해주채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문서지는 해주 채시 이렇게 안 씁니다. 이 문서지 전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문장이 예, 존경스럽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해주 채시 이렇게 안 하고 해주인이다. 그죠? 해주인 채시. 누구? 이름 적어요. 갑순. 네, 갑순을 하면요. 내려줄 한자예요. 선사할로 함. 아내실 아내로 내려주셔서 자유 선인지래 이에 예, 이에 있어 왔다. 선인은 조상을 말합니다. 조상 선자예요. 먼저 선. 그 조상의 예로서 그 예로 상가 행하고자 한다. 예, 근행 상가 행한다. 상가 보낸다 이런 뜻이죠. 납폐지의 예, 드릴라 비단폐 폐백폐 어조사지 예. 거동의 예. 의식의 예의 의자죠. 그죠? 예의 그 낙폐의 낙폐를 드리는 예를 행하고자 한다. 그죠? 예단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안에다가 이 서지와 함께 불비복유 불 갖출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죠? 겸손의 말이죠.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나 상가 엎드려서 상가 그 생각하던데 내가 생각하던데 그 조알이다. 남을 공경하는 말 이 복은요. 남을 공경할 때 그냥 편집글에 쓰는 말입니다. 이 복은 상가 생각해 보건데 참 잘 갖추지 못했지만 존 어른 존에 공경할 존 가장 존경하는 어른을 존이라고 합니다. 존께서는 빛을 좀 비추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이 빛을 존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비추는 것을 빛을 조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비추는 거는 뭐 솔, 사 이런 걸 쓰죠. 그죠? 뭐 빛을 사, 솔, 사자를 쓰는데 위에 높은 어른이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조라고 합니다. 근배 상장 상가 할근 절대 올릴 상 문서장 상가 절하여 이 문서를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서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결혼은 1년치 대사죠. 그러니까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또 이렇게 예단을 보낼 때 이렇게 좋은 글을 써가지고 그 신랑 신부가 잘 화합하여 살도록 좋은 글을 이렇게 같이 이 예단에 한에 넣어 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폰 서지 결혼할 때 그 보내는 판에 넣어
써보내는 글이다, 그죠? 편지서, 종이지. 누가 누구에게? 신랑이, 예,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헌주가 헌주에게 보내는 글이다, 그죠? 시유 맹춘, 때는 가야흐로 봄이 돌아왔습니다. 존채 뵙고, 어르신께서 여기 상대편의 헌주께서 백복이 가득하시고, 예, 이제 인사 많이 죠 그죠? 복지제 차자 이름, 예, 저희 둘째 아들이 연기 장성하여 나이가 이미 예, 어른이 되어서 미유 학력, 아직까지 배필이 예, 없었는데, 예, 공몽 참으로 그, 엎드려 감사하게 받는다. 누구를? 예, 전자의 예, 신부 아버지 예, 그 혼주를 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허락하여 주신다. 누구를? 영의 아름다운 딸을. 누가? 대주 일체 이름. 예, 대주 최씨 누구누구 각순을 선사할 황 아내로서, 아내씨 아내로서 선사하여 주시니 자유선인지래. 이에 예, 있었다. 예, 선인 조상의 예가 있었다. 그 예에 따라서 은혜 상과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무엇을? 납폐지의. 예, 납폐. 그 예단을 드리는 예를 합니다. 예, 불기공업. 아, 이렇게 참, 공경하여 생각해 보건대,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존조, 존께서, 어르신께서 살피시오. 예.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금배상자, 예. 상가 제가요, 이 문서지를 올립니다. 이 문서를 올립니다. 이민년 3월 3일, 경주 후인 김 이름 제례. 경주 김씨 갑돌이가 아, 절을 하여 상가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해가 좀 되셨죠? 예, 자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자, 네. 오늘 한문교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